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가 되었던 김혜수의 소식을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김혜수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는 1986년 영화 깜보로 데뷔를 했고요. 첫사랑, 한지봉세 가족, 신라의 달밤, 타짜, 장희빈, 직장의 신, 도둑들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정말 톱스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김혜수의 모친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가까운 지인들에게 약 13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일부는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말에 돈을 빌려줬다가 8년 동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김혜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의 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밝혔으며, 이어 김혜수의 어머니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면서 어머니가 벌인 일과 관련하여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데도 어머니를 대신해 변제 책임을 떠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경 김혜수가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어머니와 커다란 불화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김혜수와 연락을 단절한 어머니가 가족과 아무나 상의나 협의 없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8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어머니가 혼자 행한 일들을 김혜수가 알 수는 없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수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명인 이전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어머니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이 무조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뭐 김혜수가 불쌍하다. 그동안 김혜수님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대중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이나마 알고 있는데 이걸로 김혜수님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다, 힘내시길 등 김혜수를 응원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이슈가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